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여기에 342장 찬송. 이 곡의 작시, 작곡자, 퍼머시는 1834년 4월 26일 미국 뉴욕주 쉬번에서 태어났고, 1907년 11월 15일 뉴욕주 용크스에서 73세로 천국 간 장수 음악가였습니다. 이는 교회 음악에 큰 공헌을 한 자이며, 심지어 4,000명이란 대합창대를 지도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퍼머라는 자가 이 곡을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젊은 이들의 시험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1868년 따분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영감을 받아 적어 내려갔는데, 1절, 2절은 받은 영감 그대로 베꼈을 뿐이고, 우리는 사고 내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수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고 내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것이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울고 불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보다 시험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점을 이용하여서 들어오는 마귀의 그 유혹과 괴락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 일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사단에게 매수되어 양보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싱싱에 있는 주형무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고 영의 몸이 된 죄수들이 이 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 죄수들이 복도에 나와 앉아서 어떤 부인의 연설을 듣고자 하는데, 여 간수장의 말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켜 소란해지게 되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붓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주와 악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남자 간수가 동원되었는데, 누군가 어디선가 모르는 곳에서 이 찬송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동은 점점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간수들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과연 찬송의 영역은 소동이 질서로, 욕설이 찬위로, 저주와 악담이 찬송으로, 울분이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란한 세상 향하여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소란한 세상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네. 너 시험을